그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주장은 바로 이제 세우지만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할 것도 불쌍하니까는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데 나한테 그 덕은 없지. 그렇다고 뭐 이 개묘생 분들이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갖고 이걸 받아야지 됐다 이건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황마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님. 네.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에 우리 1963년생 61세가 되신 토끼띠 운세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일단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이 나이까지 지금 이 시기까지 좀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묘생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싶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고 나는 남한테 배려를 잘 했지만은 나한테 온 거는 없어. 그런데 성향이 착해.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주장은 바로 이제 세우지만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할 것도 불쌍하니까는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데 나한테 그 덕은 없지. 그렇다고 뭐 이 개묘생 분들이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갖고 이걸 받아야지 됐다 이건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베풀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몸에 밴 사람들은 안 해주면 뭔가 내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그런 마음이 굉장히 착한 거지. 네. 착한데 그렇게 착하게 쓴 마음처럼 좀 이렇게 그걸 내가 다 좀 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참 그런 분들이 힘들어 여지껏 잘 갖다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고 올해 또 한갑이잖아요. 네. 올해 한갑이라 한갑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뭐 61세고 그러니까 앞은 남은 인생들은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부득이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형제 간에 우애는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아주 나빠. 네. 근데 그래도 내가 좀 손해보는 척하고 보듬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는 몰려와. 몰려와. 이게 바로 말년의 운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개묘년생들이 부모나 형제나 자손들한테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사례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요게 바로 이제 올해 이제 개묘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힘든 것들은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고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뭐로 하려고 해도 뭐 남한테 먼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밥을 갖다 퍼서 남부터 먹이고 내가 먹는단 말이야. 항상 배가 고프잖아. 그치? 그쵸. 그렇게 했으면 누가 나를 무력도 좋아서 배를 더 채워줘야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근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야. 베풀기만 했지.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했으니까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본인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형제에 덕이 있는 사람은 또 덕이 있는데 우애가 있어서 뭐 어디를 여행을 가도야 같이 가고 이렇게 막 하는 자매들끼리 남매들끼리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내 사주가 이제 뭐 인동살이 꼈거나 이제 무슨 이제 부모의 살이 이제 겹살이 꼈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모 덕이 없어 외로워. 외로워가지고 뭐 마음 고생을 한 거는 내가 외로운 것을 채우기해서 사람들한테 정이 그려서 정을 주다면 이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야. 이용을 당하는 거야. 금전이면 금전, 사랑이면 사랑, 배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넘어왔지만 이제는 그 고비는 다 지났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뭐 서른은 일곱 살, 마흔은 세 살까지. 그때가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 근데 돈은 만질찌개는 만지는데 누구 말했다는 아래쪽 뺏어 윗돌 메고 윗돌 뺏어 아래쪽 뺀다고. 돈은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무섭게 나가기가 아주 그냥 바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실속이 없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고 어느 때는 좌절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여지껏 새로운 일을 찾아서 오고 본인들 스스로 갖다 일을 만들어서 왔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61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올해 이 개묘년에
개묘생이 같이 이제 이 합의가 들은 해년이기 때문에 요 합의를 잘 마치고 요 운을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근데 이제 이 4월 달 특히 조심할 건 네. 4월 달, 7월 달 문상은 가지 마세요. 음력 기준이죠, 선생님? 음력으로 요렇게 이제 여, 이거를 7월 달, 4월 달, 7월 달 만일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면 염하고 화가 나고 화장시키는 거 이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여지껏 힘들었던 게 다 가셔내갖고 걸러낸 거거든. 네. 말하자면은 물이 흐린 물이 가라앉아갖고 맑은 물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만일에 이런 거를 굳은 거를 보고 그러면 흙탕물이 돼버려. 내 운이 또 막혀버려. 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문을 갖다 조심하셔야지 되겠고요. 또 이제 이 관제. 관제는 5월달, 10월달. 관제라는 것은 누가 뭐, 여, 저기, 뭐, 여, 명예를 뭐, 이렇게 여, 앞으로 뭐 해달라, 뭐, 빌려준대든, 어쨌든, 응?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전이 나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라 그랬잖아요. 아유, 네, 제일 중요한. 어, 나가면은 안 들어와. 여태껏 네. 겪었잖아. 그쵸. 그럼 믿기는 누굴 믿어? 누구 말하자면 개뿔이나 내 주먹도 못 믿는데 이제 믿지 마세요. 네. 예, 믿지 마시고 진짜 정확하게 믿고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지만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리 판단만 잘 하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남은 인생은 멋지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바라는 것은 올해 개묘생 분들 어, 멋지게 인생 한번 다시 갖다 이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무래도 선생님 정말 이렇게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생일따라 또 틀리지? 아, 그래요? 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생일따라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뭐 부모를 갖다 일찍 잃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넣으면 넘어가겠다. 그런 이제 운이지. 초상에서 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자식들이나 네. 이렇게 이거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 덕이 없어도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이 골수를 파서 해놓으면은 조상의 덕을 입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그러면은 네. 정말 자세히 보면은 정말 몇 달이 좋은지 언제가 조심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다 나오겠네요. 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또 전화 상담 통해서 그럼 또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요. 확실하게 잘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